프로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참 힘듭니다. 지금 갑자기 지수가 좀 하방 쪽으로 그려갔는데 여러 가지 뉴스가 있어 보입니다. 아까 전에 속보에서도 확인하셨겠지만 중국 리스크도 있고 또 국내 대내적으로는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계속해서 유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상방으로 올릴 만큼의 힘 오후장에서 찾기 어려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 프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와주셨고요. 또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송태영 과장님, 지금 갑자기 막 빠졌다가 어느덧 그래도 좀 멈추는 구간에서 지금 현재 종가 대기하고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매물 출회적 성격으로 진단하고 계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슈도 일부는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민주당 측에서 금투세 관련돼서 한 달 동안의 시간을 더 유예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이 코스닥 중심으로 상승이 나왔던 부분에서 조금 더 약화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반도체 섹터에 있어서는 사실상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내포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투자 심리는 약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중국이 지수의 상승폭이 이틀 연속으로 크게 나왔었다가 그 상승폭을 되돌리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역시나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좋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사실 중국 경기 부양책과 함께 사실 재료가 많았었던 시장이었는데 중국도 뭔가 상승 탄력도가 좀 둔화가 되면서 우리 시장도 오후장 접어들어서 조금 상승폭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아예 마이너스권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그럼 현재 구간에 있어서의 대응은 어떻다? 가장 베스트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큰 게 지금 중동 이제 리스크 때문에 이제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지금 뭐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상승폭을 다 줄이거나 아니면 낙폭을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계속 아침 내내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 뭐 보합선으로 내려왔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2에서 30% 정도 상승세가 지금 1% 내외로 지금 줄었다라고 보면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일단 투자 심리를 상당 부분 이제 위축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과연 이제 양측에서 뭐 헤즈볼라랑 이스라엘 간에 어떤 이제 전면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향후에 이제 주가 흐름에도 같이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움직임을 좀 더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 수익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이제 리스크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현금화하는 그런 이제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약간 변동을 좀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게 뭐 아까 전에 중동 얘기도 있었고 또 금투세 한 달 뒤에 다시 결정하겠다라고 나오니까 특히 코스닥 쪽에서는 분봉이 더 아찔하게 하방 쪽으로 그려가고 있었죠. 자, 그렇다면 그 대응 관점에 있어서 저희 지금 메이저 수급 주체가 과연 어디 쪽을 그래도 좀 견고하게 보고 있는지 체크하면서요. 전략 더 디테일하게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순매수 탑10입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있습니다. 뭐 HBM이라든지 서버 타이틀을 갖고 있는 쪽에 있어서는 그래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또 중국 경기 부양책과 함께 아모레퍼시픽도 강했고 삼바, 삼성생명, LG생활건강, HMM도 있고 지금 뭐랄까요? 한 키워드로 정리하기란 사실 조금 힘에 부칩니다. 기관 순매수 탑10으로 가보겠습니다. 반도체 묶어볼 수가 있겠고요. 뭐 풍산도 보여지네요. 아모레퍼시픽도 있고 석유 쪽 있고 HMM도, 롯데케미칼 역시나 기관 역시 아 오늘은 이쪽이구나. 확실히 뭔가 향하는 키워드 찾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시장은 뭘 봐야 하는 걸까요? 반도체도 있긴 있고 바이오도 있긴 있고 2차 전지는 뭐 딱히 있는 건 아닌데 5장 들어서 다시 좀 돌아서는 시세가 또 확인이 됐고 송태영 과장님
어제도 사실 얘기를 저희가 나누긴 했어요. 태양이 세 개일 수는 없는 건데, 물론 돈만 많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인공태양 만들듯이. 근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어디가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일까요? 매력적인 선택지는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셋 다요? 셋 다 조금씩의 약점 요소가 있는 네.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뽑게 되면 2차전지 쪽이 가장 낫지 않나? 요 근래 우려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 우려감이 오히려 기대감으로 많은 부분 변하고 있으니까 그 관점에서 충분히 이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이 녹아들 수 있는 이 부분이어서 2차전지가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좋은 부분은 있는데 바이오가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을 해 나가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러한 차익이 발생할 때마다 변동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동성을 어느 정도 감내하실 수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내가 매매로서에 대한 이런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바이오도 충분히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바이오는 차익에 대한 부분이 언제든지 터져나와도 할 말이 없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그 네. 반등이 멈추는 정도의 수준이지 지금부터 이제 유입당하고 올라간다? 여기까지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발표가 나오게 되고 이 디램이라든지 낸드 가격 관련돼서 얼마만큼이나 강하게 시장에 던져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그러한 부분이 없는 한에서는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개중 2차 전지 쪽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회를 지금은 노려볼 수 있는 구간. 워낙 그간 밀렸던 것도 있고 수급이 들어오는 쪽에 있어서도 자리가 안정적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임순재 대표님,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다 좋아요? 그럼 여기 선택지 하나만 더 껴볼게요. 저희 오늘 뭐 금호석유도 가고 아모레퍼시픽도 가는 이유가 사실 중국 부양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 끼어들어왔단 말이죠. 하나의 선택지로서. 이게 좀 매력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 더 꼽아볼 수 있는 건 중국 경기 부양책이 아니더라도 화장품은 갈 길을 좀 잘 가고 있었잖아요. 3분기 수출 데이터 또 나올 텐데. 그 다섯 가지 선택지로 확장시켜본다면 어떨까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마땅치는 않죠, 다들. 뭐 그래요? 지금 보면 전력기기가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네. 뭐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뭐 다섯 개 중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전 반도체로 이제 꼽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가 있는데 중국 관련돼서 화장품 뭐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라고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내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위상이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다 보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다 옛날 생각들 하시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중국 내의 화장품에 대한 퀄리티가 지금 상당 부분 올라왔기 때문에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이제 브랜드가 중국 내에서 뭐 소비가 좀 살아난다고 해서 좋아질 것이냐?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화장품 내에서도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ODM, OEM 업체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 있는 화장품 업체 브랜드가 한국산에 대한 그런 이제 발주를 늘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한국홀마나 코스맥스 쪽으로는 관심 있을 가지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지만 뭐 LG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중국 관련돼서 매출이 늘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화장품 관련된 쪽은 여전히 미국이나 일본 쪽 아니면 동남아 같이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2차전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좋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빴던 얘기가 긍정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는 있지만 나쁜 소식은 나쁜 소식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EU 내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이제 관세 여부를 아마 투표를 할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 EU 내에서 3분의 2, 그러니까 65% 이상의 찬성을 못 얻을 경우에는 네. 뭐 관련된 그러니까 중국차에 대한 상계 관세 부분이 없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중국 차량에
유럽 내에 입지는 지금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전기차나 2차 전지 관련돼서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뭐 지금 여러 가지 그 디램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물론 긍정적이지 않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거시 반 뭐 HBM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긍정적인 뷰들이 강하지만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뷰는 물론 이제 달라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중국 대만 그러니까 대만업의 D램 도매 업체들이 최근 들어 이제 D램 가격이 낮아진다라고 재고가 쌓이면서 낮아진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그런 중국 업체가 쌓고 있는 D램이 DDR4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선 DDR5 D램으로 넘어오고 있는 그런 뭐 대부분이 DDR5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지금 DDR4 D램의 재고 문제가 지금 계속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DDR4에 대한 재고 부분이 해결이 되면 지금 뺀다라고 하게 되면 DDR5나 HBM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출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게 되면 뭐 DDR4, 그러니까 과거에 흘러간 그런 이제 재고 때문에 계속 실적에 대한 부분을 우려한다라는 것 자체는 뭐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너무 좀 많이 과한 낙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낙폭에 대한 회복력이 있으면 아마 다른 업종보다는 반도체 업종이 좀 더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많은 선택지가 갑자기 또 많아졌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또 지수 분위기마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종가까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섹터 한 섹터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결론 도출해 볼게요. 2차 전지단으로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송태영 과장님, 뭐 긍정적인 점수 조금은 더 그래도 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여의도 쪽에서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긴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실적이 3, 4분기 때 좋아질 거를 기대하면서 분위기를 뭐 좋게 보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수급이 밀려올 때 4848을 하는 구간으로서 트레이딩적 성격을 활용하기에 좋다라는 의미이신 건가. 어디까지 우리는 이 논의를 나눠봐야 할까 싶기도 한데요. 의견 주신다면요.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메이크업이 못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적에 관련돼서 3분기 실적을 바라보고 들어간다? 이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4분기 때 정도의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보여줄 수 있는 많은 단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이 2차전지 관련돼서 매매를 많은 부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2차전지에 대한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되고 이런 부분이 뉴스로 접해지게 됐을 때는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또 반등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 계속 40만 원대에서 옆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이 잘 매물을 소화를 하고 추가적인 상승으로 넘어가느냐 마느냐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 여기서에 대한 부분이 한 번 더 레벨업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2차전지 전반적으로에 대한 소재 업체들이 다시 한 번 더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만약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점은 이제 리튬 가격이 다시 올라올까?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중국에서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 그리고 금리 인하 이런 부분이 원자재 가격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더 들썩들썩 거리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점이 만약 리튬 쪽에서도 이루어지게 됐을 때에는 결국은 2차전지 업황 봐라 리튬 가격도 올라온다. 그렇게 되면 가격 전가되고 실적까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소재 업체들에 대한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이러한 종목군들 LNF, 뭐 코스모 신소재 이러한 기업들이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턴이 강하게 나오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2차전지 장비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프로그램 매매가 거래량의 거의 3분의 1 정도까지 장중에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냥 호가를 밀어서 올렸던 거였거든요. 그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2차 전지 장비 업체가 변동성이 일어나서 그 부분을 매매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생각보다 그 매매 타이밍을 잡는 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아직까지는 소재 업체 쪽에서 가장 강한 업체들을, 대표적인 업체들을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에코앤드림이라는 종목이 네.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업황의 턴어라운드와 별개로 사실상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공장의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구체 부분에서 확실히 좋아지고 있고 연말에 이 공장 가동돼서도 이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될 테니까 확실히 돌아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은 2차 전지 투자 심리가 더욱더 좋아지면 좋아지게 될수록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차트가 있어요. 에코프로 머티. 머티는 어때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 사실 전구체를 네. 하고 있고 그리고 니켈 관련돼서 광산을 사실 인수를 이제 하게 됐잖아요. 지분을.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두 가지 모두 다 연동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에코프로 그룹 중에서 가장 변동성적인 측면에서도 좋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같이 매매를 해볼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부분까지는 확인을 안 했었는데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 오버엔 관련돼서 얼마만큼이나 나왔는지는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해 네.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크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투자해보는 게 좋을까에 대한 힌트를 주셨는데 우리 임 대표님의 뷰도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임 대표님과 이상하게 저희가 Q&A 시간에 못 가져봤던 것 같아서 지금 이 기회에 통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시간이 흐르긴 했는데요. 그때까지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관점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또한 동일하십니까? 네, 일단 뭐 실적 확인한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주 뭐 다 기술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온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얘기 나오는 관련돼서 뭐 전기 특히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 3분기 판매량이 이제 10월 2일날 발표됐는데 뭐 전분기보다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입니다. 그게 향후에 이제 전기차가 조금씩 개선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지금 뭐 유럽 지역 내에서 8월달 전기차 판매가 지금 뭐 40% 이상 감소를 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70%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유럽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많이 팔리는 유럽 내에 전기차 판매가 급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테슬라 같은 경우 뭐 조금 좋아진다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작년 대비 한 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기차의 판매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전기차 판매가 이게 단순하게 뭐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전제가 깔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잘 팔리려면 충전 인프라가 잘 되고 그다음에 배터리의 성능이 엄청나게 길어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두 개 다 만족을 하고 있느냐? 현재 두 개 다 만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전기차의 판매 속도가 얼마만큼 빨리 증가할 수 있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그 여러 가지 기대감이 꺼지면서 주가가 좀 과하게 빠졌었던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른 기술적 매매가 계속 이어지는 거지 과연 이게 추세적으로 반전을 해서 뭐 내년 이후에 전기차가 잘 팔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한다라는 거가 라고 하면 그런 기대감은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올해 전기차 회복할 것이다 하는데 계속 전기차의 판매는 계속 좀 약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세가 이어지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현재보다는 획기적으로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인프라나 아니면 배터리 기술이 혁신되기 전까지는 판매의 회복세는 상당 부분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전지는 지금 확실히 물음표 구간이고 갈림길이 두 개가 딱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향, 그렇다면 그게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갖고 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반한다면 일정 부분 의견 참고하셔서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분위기 반전을 시켜서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기관은 SK하이닉스 더하기 삼성전자까지 그래도 좀 보고는 있기는 하는데 글쎄요, 아직 시원한 건 아니잖아요. 애매한 구석이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고요. 송태영 과장님께서 반도체 얘기해 보자면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엇갈린 이유는 역시 HBM? 그럼 다른 HBM 관련주가 오늘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다른 HBM 관련주에서 유독 드리블이 심하게 좀 예쁘게 나섰던 종목이 또 있나? 거기서 좀 더 갸우뚱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시장의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특성이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 그리고 오늘 사실상 코스닥에서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 그러한 점이 코스닥 시장 내에 있는 HBM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탄력도를 낮출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부분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구간대가 애매한 구간이에요. 여기서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의 불확실성이라는 게 내일 당장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여기서 누가 얼마나 베팅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구간은 당연히 장 후반으로 가게 되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승폭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기간 매수는 사실 금융투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네. 선물에 있어서 프로그램으로 그냥 들어오게 되는 거라서 큰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멈춰줘야지만 사실상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도 이제 강도가 약해지기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방향성적인 측면에서 반등을 나와줘야지만 소부장도 이제 보다 더 자유롭게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아직 반도체는 가야 할 길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형주가 확실히 방향을 잡아줘야 소부장도 숨구멍이 더 트인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화장품 궁금해요. 중국향 봐야 돼요? 미국향 봐야 돼요? 미국향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단기적이다. 네, 오늘은 뭐 단기적인 그 중국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제 올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미국향의 이제 매출 성장세가 이제 계속 지금 뭐 수출이 꾸준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겨울로 이제 덮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발 비중이 높은 그런 이제 화장품 업체 중심으로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화장품 관련 쪽은 아직까지는 CDMO 관련된 기업들을 그러니까 CMO 관련된 쪽을 ODM이나 OEM이나 ODM 관련된 업종 업체 중심으로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까지 저희가 오늘 좀 다뤄봤고요. 중국 경기 부양 같은 경우는 약간 반짝의 느낌처럼 오늘 좀 많이 짙어지는 흐름이 나오기는 하네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프로와 함께 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